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방은 곳에 따라 2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모레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고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4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 높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여권 주요 인사들과 시민 참배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수석 등 청와대 1기 참모진이 오늘 오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내일은 참여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올해 1분기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해 장기 불황 국면이 우려됩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경남의 총 수출은 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1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어 2017년 말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은 무역수지에서 여전히 흑자를 냈지만 수출입이 동시에 줄어들며 경기 둔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1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내는 등 수익선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9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줄었지만 5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 281억 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삼성중공업은 333억 원의 영업 적자를 보였지만 지난해 4분기보다 1,000억 원가량 영업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대형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등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 추가 발주를 통해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파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2014년에 양팥값 폭락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과 전남 무안 등 양파 생산지 농협들은 올해 생산량이 1980년 양파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였던 2014년 158만 9천여 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우량과 일조량 등이 생육에 적합해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6,000톤 사전 시장 격리 조치도 역부족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협 미곡 종합처리장의 벼 재고량 과다로 연말까지 재고가 계속 쌓일 경우 올해 생산벼 매입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지역 농협의 쌀 재고량은 69만 2,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8만 5,000톤보다 42.7%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생산벼 매입량을 전년도 대비 7.9% 늘린 데 따른 것으로, 여기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쌀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감소한 탓이 큽니다. 이에 따라 농협 미곡 종합처리장의 경영이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올해산 벼 매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김해시 대동면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내부 880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9,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천장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값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경남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05.58원으로 광주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고, 경유는 1,373.92원으로 광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는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보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100원 넘게 싸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20원 넘게 낮은 가격입니다. 오는 25일 전북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경남에서는 1,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소년체전에 경남에서는 선수 780명과 임원 340명이 34개 종목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소년체전에서 경남 선수단은 예년과 비슷한 메달을 획득하겠지만 금메달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집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소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소음 전광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경찰은 야간과 주간 집회 소음 기준인 65에서 75dB를 넘지 않도록 집회 주최 측이 전광판을 보고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